굿모닝. 야야야, 집하고 직장하고 일치한 놈이 일찍 좀 안 다녀? 어? 아이 그 참. 아니 형 이게 뭐야? 어, 디 선생이 준 거야. 그 친구가 아로마 사업을 하는데 써보고 좋으면 계속 주문하래. 뭐? 아니 그럼 이거를 팔려고 줬다는 거야 이거를? 그래. 너도 필요하면 디 선생한테 이야기해 줄 거야. 됐어 됐어. 야 그리고 너 어제 디 선생 잘 데려다 줬냐? 아 그것도 왜? 아니 순 씨가 나한테 가라는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디 선생한테 너보고 부탁하라고 그랬지. 뭐? 아니 그것도 그러면 형이 시킨 거야? 아, 그래. 그러면 스토커도 있겠네. 그래 스토커 지나치게 그 쫓아다니는 스토커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이 심하다더라. 아 뭐야 이거 진짜 이거 혼자 미쳐가지고 이게 진짜 아이. 야야 너 그리고 말이야 어 갤러리 캐틴으로서 처신 좀 잘해 인마. 그 남대문 그 지퍼가 내려가가지고 어 디 선생 굉장히 무안했대 인마. 이 차 올리고 다녀야지. 아이 나 진짜 미친 내가. 아유. 진주야, 이대로 보낼 수 없어. 용기든 어디든 이대로 뭐 보낼 수 없어. 이렇게 널 보내줘야지 행복하겠지. 잘 가라. 다신 나한테 잡히지 말고. 너 나랑 같이 일 안 해볼래? 일? 주부 폐업 선언을 하려고요. 예? 예? 아니 오늘 벌써 몇 번을 판 거야? 아, 그 실력을 왜 지금까지 썩히고 있었니? 내가 한다면 또 제대로 하거든. 건지러워. 뭔 건지러워? 애나야 할 수 없다. 엄마 일한다니까 네가 좀 참아라 참아. 여기서 또 마지막 인사하게 되네. 동시 안녕. 진주야, 할 수만 있다면 너랑 여기 왔었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다. 이건 영국에서 내가 널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야. 없을까?